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6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어거스터스 뉴볼트 모리스는 1902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난 정치인으로 변호사이며 뉴욕시 의회의 의장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50세가 되던 해인 1952년 트루먼 대통령이 재직하고 있을 당시 모리스는 백악관의 고위 직분을 맡고 있었는데 그는 상원 분과위원회의 신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모리스 씨가 뉴욕 선박회사를 경영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개인 사업에 공권력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리스는 사실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중상모략에 대하여 그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모리스 씨는 사실 여부를 놓고 조사위원과 다투다 마침내 결국은 이 둘 사이에 음성이 차차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리스 씨는 우연히 자신의 양복 주머니 속에 손을 넣었다가 거기에 들어있는 종이 쪽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쪽지에 적혀있는 글을 읽은 모리스 씨의 얼굴에 갑자기 웃음이 피어올랐습니다. 화내던 사람의 얼굴이 갑자기 평화로워지고 심지어 웃기까지 하자 조사위원들은 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모리스 씨는 쪽지의 글을 읽어주었는데 그 내용은 아무데서나 옷을 벗지 마세요 라는 메모글이었습니다. 모리스 씨는 집에서 화가 나면 저고리나 셔츠를 벗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이에 그의 아내는 화를 잘 내는 남편으로 하여금 실수하지 않게 하려고 주머니에 이러한 메모를 넣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슬기로운 아내의 지혜로운 방법이었는데 모리스 씨의 설명을 듣고 난 조사위원들도 한바탕 웃으며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게 바뀌었고 조사도 잘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감정을 가졌기에 누구나 화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분노는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분노는 인간의 감정의 한 부분으로 꼭 필요한 것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의분이라는 것이 있는데 불의한 일을 목격할 때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불의한 일을 보면서도 무감각하다면 그것은 병든 마음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의분을 가지셨는데 예수님은 의분을 가지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을 쓴 미국의 학자이며 작가인 데이비 시멘즈는 말하기를 악에 대하여 분노할 수 있는 사람만이 선을 추구하는 것에도 열심일 수가 있다 라고까지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가 의분을 잘 사용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나는 분노함으로써 설교를 더 잘하고 기도를 더 하게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은 젊은 시절에 노예 시장을 지켜보면서 동정어린 분노로 치를 떨었고 그 의분이 결국 링컨으로 하여금 대통령이 되었을 때 노예 해방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는 성인이 된 어느 날 공원을 산책하다가 흑인 노예가 백인 주인의 발을 닦아주는 조각상을 보자 그 순간 그의 마음에 의분이 솟아났습니다. 그는 그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전하기 위해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이처럼 분노도 감정의 한 가지로 그 자체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의분이라도 적절히 통제되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하물며 근거 없는 멋대로의 분노는 마치 위험한 불을 다루듯이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스려져야만 합니다. 성경은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자신을 다스리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말하기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는 분노를, 가족과 이웃의 실수에 대해서는 관대함을 베푸시고 분노를 제어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불의한 일을 보고 일어나는 의분일 경우도 있지만 때때로는 우리 자신의 악한 성품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분노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복종시켜 거룩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이 주는 악한 충동에 의해 분노하고 다투는 일에 말려들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